꼬마들의 미술 공식 꼬마 빵.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채화 기초 채색으로 튤립을 그려볼 거예요. 공 모양과 둥근 기둥의 형태를 응용해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줄기를 그려줄 건데요. 여기는 한쪽 줄기선을 그리고 두께를 비슷한 위치에 점을 찍은 후 연결해주세요. 꽃 모양을 그려볼 건데요. 꽃잎은 먼저 흐리게 그린 다음 꽃잎 가장자리 모양을 그려준 다음 진하고 또렷하게 그려주세요.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흐리게 연하게 그려주신 다음 모양이 정해지면 그때 조금 또렷하고 진하게 그려주세요. 자, 잎도 그려줄게요. 잎은 뒤집어진 모양이라 안과 바깥쪽을 구분해서 색칠해 줄게요. 자,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의 방향이 이쪽에서 온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방향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연한 색은 레몬 옐로우, 조금 더 진한 색은 옐로우 딥, 진한 노란색, 여기에 버밀리언을 약간 더 섞어주시면 조금 더 진한 노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주황색을 너무 많이 하면 색이 너무 진해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섞어주세요. 자, 꽃잎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도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고요. 줄기도 둥근 기둥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색칠해주세요. 밝은 쪽은 연한 색, 조금 어두운 부분은 진한 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주세요. 잎도 칠해줄 때는 색을 한 번에 터치로 칠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굵기는 누르는 힘을 조절해서 굵고 가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넓게 칠하고 싶을 때는 힘을 줘서 조금 굵게 칠해주시면 돼요. 꽃잎 아랫부분에 그림자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강조 한번 해볼게요. 꽃잎과 꽃잎이 겹친 부분에 그림자 부분도 조금 진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튤립을 완성해봤습니다.